아차리. 가도보호가 90점이면 이 게임이 70점은 된다고? 그렇진 않아요. 가도보호가 90점이면 이 게임은 85점 정도 되는데, 85점에서 점수가 왜 더 까이냐면은 이 게임의 엔딩 볼 때쯤에 그 인내력 테스트하는 구간, 그 구간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거 거기서 한 2, 30분 정도 막 개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엔딩 보기 바로 직전에 그것만 빼면은 85점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70점은 너무 몰아친 거고, 20분을 막 고생했는데 한 방에 날아가 봐. 그 구간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 그것만 빼면은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야. 아! 죽을 뻔. 첫 번째 보스. 넌 자살을 했구만. 넌 절로 가. 일일이 한 명씩 그 신강한 게임처럼 입구에서. 미노스 왕이죠, 미노스 왕. 누가 나의 집으로 오는 거야? 베아트리체를 어서 찾을 수 있어. 너한테서는 배신자, 탐욕, 살인자의 냄새가 나는군. 또 맡아보시지. 감히 심판관과 말을 하려 하다니.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타고. 다시 패턴 반복이야. 이거 잡고 어우 잡기 늘어나니까 아주 편하구만. 다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피하고, 피하고, 한번 쓸고, 피하고, 쓸고, 붙어. 열어. 이리와. 눈도 없는데 눈을 왜 뽑아? 또 불러보시지. 애기들은 싫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리고 씻고
반격기로 조지고 아야! 아, 옆으로! 우측! 좌측!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피한 거라고. 어, 뭐야? 아하. 분명히 나 점프한 거 같은데. 끝났구만. 지옥의 심판관 따위. 잘 가. 지옥 따위 접수한다. 오, 미노스의 꼬리. 이게 능력이 뭐였지? 레벨 3 필요하고. 아, 홀리 경험, 언홀리 경험치 더 많이 주는 거? 갑시다. 하나, 둘, 셋! 응, 왜? 얘도 지옥을 다 없애러 온 거지. 여자친구 구하려고. 실수로 깨물기만 해도 아픈데. 여자친구 구하러 왔어요. 근데 이걸 엔딩까지 보고 스토리를 다 이해하면은 되게 이 새끼 진짜 개 개 나쁜 새끼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단테가 진짜 이 새끼 쓰레기거든. 완전 개쓰레기예요. 어, 완전 쓰레기 새끼거든 진짜. 주인공이라서 그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은 크레이토스보다도 더한 놈이야. 아니 아니야, 크레이토스랑 비슷하려나? 누가 더 나쁘다 좋다 평가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이거, 이게 중요해. 지금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 레펠 컴범 말고 저거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죠. 이놈이 이거를 뽀개야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저걸 뽀개야 진행이 돼. 근데 저게 뭐냐면 루시퍼를 지금 옛날에 고대 정말 이 유능한 사람들이 봉인해놨는데 그 봉인을 푸는 거예요. 저걸 깨면. 같이 여자친구 구하려고 사탄을 지금 봉인하고 있어요. 저게 이게 그 고리가 이거 그거거든. 루시퍼 묶어놓은 거. 근데 이걸 깨야 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사탄을 풀어주는 거야 지금. 야, 막 웃어. 웃죠? 좋아서 막 웃잖아 루시퍼가. 저걸 저게 몇 개 되는데 저거 뽑을 때마다 막 웃어. 좋아가지고. 너는 뭘로 할까?
리차드 왕이 3천 명의 죄수를 돌보라고? 그게 왕의 명령이라고? 이 죄수들로 십자가를 성물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이라네. 제 오빠를 놓아주면 당신에게 날 기다린 여인이 플로렌스에 있어.